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죠? 만나는 코너스톤의 이펙터입니다. 이 제품이 새로 출시가 되고 저희가 좀 기다렸어요. 맞아요. 워낙 이 명 이펙터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제품으로 출시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사운드도 궁금했고 이 코너스톤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맞아요. 제가 이제 리뷰들을 다 해드렸는데 굉장히 사운드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이 멋진 이펙터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들어온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팩타운 촬영하는데 오늘이 플레이어스 가이드 촬영일이에요. 촬영일인데 급하게 오늘 네네. 퀵으로 제품을 받고 네.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리머가 덤블을 만나다. 글라디오 SC와 앤티 클래식 드라이브를 하나의 페달에 담은 코너스톤의 임페리움은 두 명 이펙터 조합으로 파워풀하면서도 역동적이고 크리미하면서도 명료한 환상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로벤포드 스타일의 덤블 사운드와 존 메이어 트리오의 스크리머 사운드와 같은 두 가지 매우 다른 전설적인 사운드를 믹스하고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쌓고 또 독립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멋진 이펙터입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코너스톤의 임페리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쿠아리움이라고 해서 이제 코너스톤에서 제작되는 이펙터를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디자인이 동일하고요. 색깔이 빨갛게 출시가 되어 있고 지금 화면상에는 얼마나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견고하게 잘 설계된 네.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각 채널의 볼륨을 설정합니다. 게인, 각 채널의 드라이브량을 설정합니다. 톤, 각 채널의 이펙터 톤을 설정합니다. 스택 토글, 이펙터 체인 순서를 변경합니다. 컴프 토글, 컴프량을 조절합니다. 어포지션에서 좀 더 많은 컴프감을 줍니다. 프레젠스, 앤틱 채널이고요.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와 같은 기능을 하며 하이와 하이 미드 프리퀀시를 컨트롤합니다. 미드 토글, 역시나 앤틱 채널입니다. 두 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포지션에서는 TS808, 다운 포지션에서는 다운 컷. 클릿, 글라디오 채널입니다. 클릿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풋스위치를 각각 온오프할 수 있고요. 두 채널이 모두 오프인 상태에서 풋스위치를 하나를 홀드하고 있으면 두 채널이 동시에 켜지게 됩니다. 하나의 채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풋스위치를 홀드하면 스위칭 시 채널이 변경이 된다. 그래서 여러모로 무대에서 연주자에게 편안하게 연주를 하면서 이 두 개를 같이 쓰거나 하나만 독립적으로 쓰거나 불러놓고 하나하나 번갈아가면서 쓰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페달입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까요? 네, 클린 사운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글라디오 채널 먼저 네. 엄청나죠? 저희가 이제 이전에 글라디오 SC 싱글 채널 페달을 리뷰를 했을 때 받았던 그 감동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고 배음 그리고 넓은 헤드룸을 갖춘 멋진 채널이다. 다음은 앤틱입니다. 네. 이건 볼륨이 약간 작네요. 네. 볼륨을 좀 같이 좀 맞춰볼게요.
지금 둘 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808 리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네. 그러니까 현대적인 페달들 중에서 제가 어쩔 수 없는 특징이라고도 보고 뭐 음악적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특유의 컴프감과 이제 미들이 이제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네. 왜냐하면은 악기들이 워낙 요즘에 그 레벨이라든가 게인 자체가 세니까 기타라는 악기가 예전에는 뭐 굉장히 강력한 그죠? 악기였는데 이제는 소스에 따라서는 이제 기타가 굉장히 좀 많이 안 들릴 수도 안 들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음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톤 중에 하나는 크런치 톤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기타가 워낙 에너지가 좋은 악기로 이제 분류가 됐었으니까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이제 워낙 요즘에 이제 그 소스 그러니까 이제 뭐 샘플 사운드라고 하죠. 샘플 사운드든 신스 이제 소스든 이게 워낙 이제 다이나믹하고 세고 그리고 이제 드럼 같은 경우도 현대 음악 같은 데 보면은 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스플라이스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그 샘플을 쓰는데 그게 대부분 다 마스터링까지 다 돼 있어서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 기타 소스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게 좀 추세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펙터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저의 그냥 생각인데 지금 코너스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느끼지만 적당한 컴프감에 헤드룸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리스트가 느끼기에 되게 편안하고 이것이 이제 예전의 방식 깨끗하게 기타 사운드가 들리는 이런 네. 방식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환기를 주는데 이 지금 악기도 마찬가지의 사운드를 내고 있고 배음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운 포지션에서 다운 컷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소리가 굉장히 굵고 아리짐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채널을 한번 동시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채널 순서를 변경을 해볼게요. 네.
이게 채널 순서도 바꾸니까 네. 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클린 노브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드라이식을 맞아요. 이제 믹스하는 네. 건데 이거 순서가 바뀌면서 이 드라이 시그널 그러니까 클린 톤의 그 입자가 딱 시원하게 올라오니까 그 적절히 섞이면서 부스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돌로 그냥 맞습니다. 앞을 막 치는 느낌은 나는데 그렇다고 막 컴프감이 엄청 걸린 느낌은 안 들고 네. 오, 와 이 세팅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존 메이어 팬분들은 환장할 세팅이다. 이 지금 이 톤 자체가 지금 여러분 아 이거 그냥 그냥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을 다시 이 순서를 바꾼 다음에 네. 요 컴프 톡으로 둘 다 내려서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연주자들이 명 앰프와 명 이펙터의 아... 조합에서 나오는 그 사운드 저희가 이제 이키드로 알고 있는 그런 멋진 사운드를 유시하는데 굉장히 여러모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풋스위치 설정에 따라서 두 채널을 한꺼번에 켰다가 한꺼번에 끄거나 한 채널을 켰다 다시 다른 채널을 스택하거나 아니면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제작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 덤블과 스크리머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건 이거는 좀 아 제가 지금 치면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치면서 느끼는 플레이하면서 느껴지는 사운드 내가 손끝에서 나갔을 때 앰프에서 치고 나오는 이 느낌들은 오 이게 뭐 제가 뭐 이펙터 리뷰를 하면서 와 이거 뭐 끝내주네요 뭐뭐 하네요 뭐뭐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엔 제 개인적인 취향도 좀 많이 들어갔을 거 들어갔다고 지금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와 정말 제 스타일이고 이 오버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이 클린한 느낌이 이렇게 확 많이 와닿았던 페달이 아 이게 지금 말이 제가 이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좀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치면서 느끼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다는데 아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존 메이어를 되게 좋아하시는 이제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 좋아하겠다. 그리고 뭐 개인이 뭐 트락 앰프라든가 그 덤블 계열의 앰프까지 소장하고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팬더 트윈 리버브에 물려도 뭐 충분히 뭐 그런 이 사운드가 나오고 와 이거는 존 메이어 팬분들한테는 정말 선물 같은 이펙터지 않나 생각되고 그걸 떠나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워낙 이 달린 게 많다 보니까 다른 노브는 굳이 만지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건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좀 따로 네. 좀 아까 특집처럼 다뤄볼 주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네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한번 따로 꺼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습니다. 네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다재다능한 페달이 다시 출시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코너스톤의 임페리움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요. 존 메이어 팬들에게 가장 큰 선물 같은 악기라고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일단 그런 톤, 존 메이어 팬이 아니더라도 그런 톤을 이제 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악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던과 피펜? 실제로 이 저희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피펜이랑 조던이 사이가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워낙 당시에, 갈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몇 콤비가 있죠. 뭐 찰스 바클리랑 케빈 존슨이라든지 아니면은 존 스탁튼과 칼 말로린이라든지 이런 세 개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세 개의 이 MB 콤비들이 있는데 이 덤블과 스크리머 궁합은 세 개의 조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펙트였고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간만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2점. 네, 만점을 받아갑니다. 간만에 드립니다. 이 친구는 저희 입고되기 전부터 해외에서도 물론 큰 화제를 모았었고 저희도 이제 유튜브로 접하면서 이거는 사운드가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물건을 받았는데 유튜브보다 그 이상,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코너스톤의 임페리움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